네, 오늘에 이어서 퀴즐렛 퀴즈로 영문법에 관한 퀴즈들을 찾아보고 복사하고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퀴즐렛 로그인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제 했던 것은 제가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했었으니까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센터로 되어 있네요. 여기 클래스 다 있네요. 네, 비교급 어제 만들었었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볼까요? 여기 영문법 그중에 노천 관사 아티클이 있네요. 부정관사, 정관사, 관사의 생략 이렇게 있고 대명사, 인칭 대명사를 한번 퀴즐렛 퀴즈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퍼스널 프로나운즈로 하여튼 뭐가 있네요. 퍼스널 프로나운즈. 나, 저, 너, 당신. 이건 우리나라 선생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요. I informal. 아, 이건 우리말을 외국인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가 있는 게 좋고요. 요거 살펴볼까요? 퍼스널 프로나운스 이 세트는 어느 곳을 아 이거는 you, he, 아 네. 이게 괜찮네요. 나는 개다. 근데 나는 개다 이게 무슨 뜻인지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자 그렇다면 요거는 뭐 편집을 해 오겠습니다. 복사, 맞춤 설정, 단축 누르고 네, 인칭 대명사.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Tom and you 그러면 Tom과 너는 뭐로 받느냐? You로 받는다. 수잔과 나는 우리가 된다. They 그들 그 They 줄리로미오 줄리엣은 They가 되겠고, 요거는 이미지로 표현했네요. You 당신. Paul은 남자 이름입니까? He. 린다는 여자 이름입니까? She. 고양이 그것으로 받았고 복 이게 이제 동물 사물을 나타내는군요. 네. 아이다, 나다, 위, 우리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매칭 게임을 할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로 된 거는 그냥 놔둬도 되겠네요. She, he. 그건데. They, the boys. 여기 S가 소문자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일기 인칭 대명사 문법 클래스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이거 하고
플러스. 문법에다가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테스트가 이게 요 테스트가 형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린다는 뭐를 받아야 되냐? 쉬를 받아야 한다. 근데 주관식은 좀 어렵죠. 이건 그 길이는 이수로 받고 탐과 당신은 당신들이고 이건 뭘까요? 애매하죠 이거? 나? 나일까요? 네. 히, 그 아이일 것 같아요. 네. 짝맞추기 수장과 우리들은 여기 A가 되겠군요. A가 되겠고 그거 자동차 어떻게 많이 있네 여기에 네. 탐과 유는 G가 되고 그것은 뭐 많이 있는데 여기 자동차도 그것이겠고 우리들은 C를 폴은 남자 이름이 그 시, 덕해, 수잔과 나는 위, 단답형 문제, The Boys Day, 맞고, 맞죠? 시, 아, 그녀, 이미지 퀴즈네요. 아, 이미지로도 이렇게 퀴즈가 되는군요. 또 하나 오늘 배웠습니다. 이미지만으로도 퀴즈가 되는 거. 그러면 틀렸죠?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93% 유는 탐과 유도 요건 뭐 중복이니까 틀린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렇게 예,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인칭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거의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인칭대명사 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소유대명사네요. 소유대명사로도 혹시 퀴즈가 있나 또 살펴보죠. 영어를 가르치는 건 이렇게 참 많은 도움이 되죠. 이거는 소유격과 소유대명사를 나타내는 퀴즈 같습니다. My, mine, your, yours, our, ours, their, theirs, his, his, her, hers, it, its, its. 이거는 its, 그것의 것. It, it. My, mine, mine, you, your, your, he, his, him, his, she, her, hers, it, its, it, no, no. No, 없죠, 이거는. 일단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츠는 여기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설명에다가 제가 만들어 놓았던 인칭 소유대명사 격 대명사 퀴즈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칭대명사 Personal pronouns. 제가 만든 뭐 패러디송 Personal pronouns 인칭대명사 조회수가 10만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조회수 랭킹 2위 네요. 요거를 댓글도 140개나 네, 요거를 주소를 노래로 배우는 인칭대명사 그래서 노래로 배우는 인칭대명사 퓨질렛 퀴즈를 만드는 화면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노래로
심층되는 대화를 공부해 보세요. 네,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인칭 대명사. 퍼스널 프로나. 이렇게 해서 또 하나 퀴즈를 만들었습니다. 클래스에다가 문법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역에 지금 쭉 차례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기대명사도 마찬가지로 또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슬슬 이렇게 우리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찾고 만들고 또 공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온라인 학교가 더 점점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예, 뭐 바쁘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기분으로 해나가시면 머지않아 이 온라인 학교가 오프라인 학교와 통합이 돼서 블렌디드 러닝이 돼서 행복한 교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오늘 퀴즈 활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